월요일 아침 다소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아 서늘하겠는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에 비가 살짝 내리겠는데요. 양이 많지는 않지만 산지는 눈으로 내리기도 하겠고 일부 지역은 천둥 번개가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또 출근길에는 안전 운전에도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가 채 되지 않는 곳도 있으니까요. 평소보다 여유 있게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창령과 의령, 하만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기온은 김해 3도, 통영과 거제가 4도 등 3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진주와 사천이 0도로 쌀쌀하고요. 또 한낮에도 거창이 10도에 그치는 등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요.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또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은 대체로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